오조리에서도 함께 한다고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이렇게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있습니다. 형제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나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각각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귀에 말씀하실 때 마음으로 같이 화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새해 다짐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우리 세상에서 또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재테크에 대한, 또 금연이나 또 금주에 대한, 또 어떻게 하면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을 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하는데 공통적으로 새해가 되면 한 가지 다짐은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해야겠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다짐들과 목표를 세우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을 위한 다짐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적인 가치로 21년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가 먼저 되게 하라.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 삶의 예배자의 자세가 먼저 되면 좋겠다. 우리가 삶의 어느 순간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영적 건강을 챙기는 시간으로 지난주에 의해서 또 이번 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 것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가인이에요. 가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자로 시작했는데 그 중간은 살인자로 또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비참히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인이 어느 순간 예배자로 멈추었는지를 통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예배가 언제 우리 삶에 멈춰지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멈춰진 자리 세 가지를 나눌 때 이렇게 예배 멈춤의 삶을 살라는 게 아니고 반대로 살지 말라는 거니까 지난주에도 이렇게 살면 예배자로 실패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이렇게 하면 예배가 멈춰지는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반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깨우침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여러분이 예배의 삶을 멈추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망각하면요. 기억이 사라진 자리 예배가 멈추게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망각하는 자리에 예배가 멈춘다. 네, 망각하는 자리에 예배가 멈춘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네, 우리 온라인에 계신 성도님들은 화면도 보시지만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성경책에다 써 내려가시기를 제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자, 1절에 보면
가인이란 이름 뜻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각주가 있습니다. 자, 4장 1절 성경책 아래 각주에 보면 가인의 이름 뜻이 뭐예요? 이름 뜻이 어둠입니다. 어둠,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소유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설명이 뒤에 나와요. 1절에 보시겠어요? 소유 어둠이란 뜻인데 하와가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아들을 누구로 말미암아 얻었대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말미암아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정말 딱 한 단어예요. 이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뜻도 있고요. 여호와와 함께라는 뜻도 있고요. 여호와 안에서라는 다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모든 좋은 것을 내가 진짜 하나님에게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하와는 그 이름을 통해 자기의 회개와 자기의 감사 고백을 여기에 담은 것이 분명해요. 왜요? 지금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자기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멀리 떠나게 해주셨죠. 그리고 생명나무로 못 막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검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죽겠다고 한 곳에서 처음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 저의 이전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저에게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이 아들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아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 이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만 알아도 하아가 얼마나 감사와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주님께 드렸는지를 알게 돼요. 또 이 이름에는 축복의 예언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우병수 목사님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네, 뭔가 있는데 오늘 잘 안 되네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을 저희 아내가 운전하면서 틀었을 때 아이들도 같이 듣잖아요.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저희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예린아 이거 너 찬양이야. 너 찬양. 예린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할 때 이건 너 찬양이야. 너 찬양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가인이란 이름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의미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라는 의미도 같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너의 중간도 너의 마지막도 하나님 안에 이 모든 삶이 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라 즐거워하라는 그 고백이 이 믿음으로 같이 그 아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가인이란 이름엔 이거예요. 너의 시작도 하나님이었어. 너의 중간도 하나님이었어. 너의 끝도 하나님이야. 너 이거 평생 잊지 마. 그래서 너의 이름은 가인이야. 하나님께 얻었어.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가인은 오늘 본문에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근원을 잊었어요. 그 단서가 3절에 있어요. 성경책을 보세요. 3절 끝에 지나가기 쉬운 말이 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월이 지났다는 얘기는요 그냥 시간이 훌쩍 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히브리어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어느 때를 가리켜요. 종말의 때, 증명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수확이 맞춰진 그 때를 기점으로 그들의 예배를 받겠다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 때가 하나님과 약속한 때,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기로 한 때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 기한이 찼을 때가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가 왔음에도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기로 했음에도 가인은 잊었어요. 오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가인은 땅에서 얻은 수확, 그 추수 때문에 하나님을 잊은 듯해요. 지난주에 하나님보다 소유를 더 사랑하면 예배드릴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가인이 그러했습니다. 예배 때가 왔지만 수확하는데 거기에 정신이 팔린 것 같아요. 그날이 가까웠는데 헐레벌떡 아참 잊고 있었네.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 제대로 준비 못했는데 하나님을 잊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게 되었는지, 그 진심으로 드린 그날, 그 시간,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셨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실제로 그 기억이 우리의 예배를 좌지우지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한 주간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느냐에 따라 이 예배의 많은 부분은 달려 있어요. 제가 1994년 봄 4월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서울 독립문 세란병원 4층 화장실에서 하나님을 제가 기억하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절실하고 하나님께 듬뿍 제 사랑을 드린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 기흉이라는 병을 알았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기흉 걸렸을 때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숨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숨 쉬어지고 이제 다시 호흡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진짜 내가 새로운 삶을 얻었네. 아, 진짜 나에게 호흡이 주어지네. 그래서 그 호흡 있는 자들아 만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편의 고백이 진짜 참이구나. 왜 호흡만 해도 왜 감사하라는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깨어나고 다시 호흡하고 다시 일상의 삶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제가 병원에서 진짜 주님을 예배하고 싶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뭐 거기는 뭐 예배당도 없고 채프실도 없고 누구랑 이렇게 따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화장실은 하나님과 나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지. 그리고 저 변두리, 저 모퉁이 화장실 가면 사람들도 많이 사용 안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왼쪽에는 그 호수 30cm 이상 긴 거 끼고 그 막 피 같은 게 액체가 나와가지고 그거 호수에 끼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링겔을 끄고 있었는데 이 링겔은 그 화장실 위에다 걸고 이 호수는 이 아랫바닥에 놓으면서 변기 아래에서 제가 하나님 제가 진짜 다시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제대로 살아볼게요 하면서 거기서 찬양을 했어요. 제가 찬송가 중에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그때는 뭐 복음성가보다는 어른들하고 많이 예배드려가지고 제가 찬송가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퀴즈.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쓸까요? 2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3번,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무엇일까요? 4번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한번 같이 찬양해 보기 원해요. 제가 어린 나이지만 이 찬양을 하나님께 그 화장실에서 하나님과 고백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억 때문에. 같이 불러볼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야 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1년 우리가 예배자가 되려면요, 우리 기억을 챙겨야 돼요. 기억을. 기억이 없으면요, 예배할 때 힘이 없어요. 근데 기억이 단단하면요, 예배에 집중력이 생겨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리듬과 운율,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시간과 공간을 분리시켜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처음 맞이한 날이 어느 날이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시간을 분리하신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누리도록 구별된 시간이 그들이 예배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때 예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물론 삶의 자리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지만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아주 중요한 시간의 리듬과 운율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때가 되어서 식사를 챙기는 것처럼 우리가 정해진 때 우리 예배를 드리는 시간적인 구별이 굉장히 몹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공간적으로 구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삶의 자리에서 예배했지만 하나님이 정해준 세 번의 절기는 어린아이도 다 어디로 와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 번의 큰 절기가 있었는데 어린아이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예배자로서의 공간의 분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살 때 예루살렘 성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혼자 있다가 미화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참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게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제가 여기 있고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되는데요. 온라인의 예배가 정말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저희보다 더 오랜 시간 온라인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되면서 공간적으로 분리가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빨래 널면서 설교 듣고 있다고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실족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빨래를 널면서 설교를 듣고 있어요. 라디오 방송 들으면서 예배,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들으실 때도 딱 책상에 앉던지 딱 정해진 공간에 있지 여러분이 이렇게 막 누워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면요 진짜 그게 예배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더 정장도 입으시고 더 뭔가 이렇게 딱 갖춰 입으시고 성경책도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 작은 핸드폰 화면에서 예배드리는 영성이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많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분리하는 게 필요해요.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의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었어요.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소유케 하셨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확인하는 날이 있어요. 장인중 선생님 어느 때죠? 생일이죠. 생일. 우리 생일날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내 생명을 얻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생일 축하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성하면 생일날 누구께 감사를 하죠? 부모님께 감사해야 마땅하지만 우린 여전히 그러진 못하지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기의 생일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게 마땅해요. 우리 몇몇 성도님들 생일을 맞이해서 자기의 생일날 감사헌금 예물 드리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 나의 생일날 내 생일이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여러분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모른 채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거 귀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오는 주일날 생일인데 저희 아내가 먼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겠죠. 와이프를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이런 감사의 예물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감히 여러분의 생일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안에서만 기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장 어려운 이웃 또 사랑과 선행에 격려한 가족에게 찾아가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조촐하지만 여러분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함께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일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일의 정신을 요즘에 너무 죄송해요 너무 타락하고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빠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1년에 한 번씩 신앙 고백이 수직적으로도 수평적으로도 나눠주면 훨씬 건강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 앞에 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도전을 받은 한 분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매달 이렇게 선교헌금을 해주시는 한 가정이 있어요. 저희 예배 때도 오신 가정인데 그 형제가 저에게 알려준 건 자기가 이 자녀가 너무 귀해서 처음에 돌잔치를 하는데 이 돌잔치 사람들 축하받는 건 너무 좋은데 그 돌잔치 축하받은 금액을 자기만을 위해 쓰기에는 이 아들에게 너무 부끄럽더래요. 왜냐하면 돈을 얻어서 뭐 자녀를 키우는데 잘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아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이야기를 물려줄 수 있을까 하다가 사람들이 축하금을 준 거를 가지고 쌀을 다 샀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노숙인 분들에게 이렇게 밥을 대접하는 곳에 그 쌀을 다 나눴어요. 그 아이가 지금 5살 됐거든요. 그 아이에게 나중에 내가 너에게 돈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사람들을 구제하고 축복하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얘기해 줄 거라고.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중심을 보실까요? 그 마음을 아시겠지. 정말 우리가 그냥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 말씀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어떻게 고백할 건지 한번 다짐해 보세요. 기억은 예배를 낳고 망각은 예배 멈추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배가 멈춰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대충 정성 없이 드릴 때 예배가 멈춰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충 정성 없이 드릴 때 예배가 멈춘다. 여러분 3절과 5절을 보세요. 3절부터 5절. 하나님이 약속한 날 예배 드리는 때가 되었는데요. 가인과 아벨 자신의 소득으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은 재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근데요, 한글 성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준비한 이 재물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NIV는 가인은 수확의 얼마를 그냥 대충 집어서 가져왔다고 명확하게 표현해줘요. 이게 가인의 준비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때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너의 중심과 마음을 좀 받고 싶어. 꼭 그때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날이 왔는데 가인은 대충 어설프게 준비해서 그냥 곡식 중에 그냥 대충 어떤 거 손에 집히는 대로 가져왔대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벨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가져왔다고 베스트의 것을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베스트의 최고의 것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4절 한글 성경에도 표현하는데 양의 무슨 새끼요? 첫 새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세요. 출애굽기부터 하나님은 장자, 첫 것, 어떤 첫 곡식 이것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세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신앙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으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습니다. 라고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확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무엇을 가져왔대요? 예? 기름이요. 기름. 여러분 지금이야 기름은 막 싫어하지만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잘 먹은 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채 100년이 안 되잖아요. 이전에는 최고의 열량을 낼 수 있는 음식이 뭐예요?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몽골에 가서도 유목민들이 낯선 손님이 오면 그분들에게 뭐를 권합니까? 진한 지방. 우와, 생각만 해도 그 지방이 보배롭기 때문에, 가치롭기 때문에 그 기름을 드린 거죠. 오늘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아벨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우선순위로 거기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최상의 것을 최고의 대상에게 드렸다고 그 예물을 통해 자기 중심을 표현한 거예요. 가인은 손이 가는 대로 넙죽. 하나님은 무시받은 대로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거절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인격이 상하시면 그 인격 상하게 한 사람을 거절하세요. 저도 이와 관련한 정말 잊을 수 없는 교훈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를 사랑해 주신 선생님이 계셔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선생님의 외모나 얼굴 이런 건 다 기억나요. 선생님이 해주신 그 말씀들은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날이었는데 소풍은 아니었고요. 그때 독립기념관에 천안에 가는 날이었는데 제가 서울 응암동에 살고 있었는데 천안까지 가는 게 엄청 긴 여정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때는 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독립기념관 가는데 선생님이 길이 머니까 너희들 화장실 단단히 가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게 없으니까 너희들 좀 간식거리나 먹을 거를 좀 집에서 챙겨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소풍은 아니지만 독립기념관 갔을 때 입구만 기억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 저녁 때 그 간식 사들고 그 가방에다가 간식을 언제 뜰까 말까 했던 그날의 기억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간식은 오징어, 땅콩, 견과류 이런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로.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지금도 이 오징어 이렇게 그 훈육된 거라든지 이렇게 버터구이 같은 거는 비닐에 쌓여 있잖아요. 진짜 비싸잖아요. 지금도 먹으려면 비싸잖아요. 맘먹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이 그걸 사주셨나 제가 샀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설픈 과자 말고 제대로 된 하나를 제가 들고 가방에 한 거예요. 근데 독립기념관 갈 때는 제가 초조해서 친구들이 뺏어 먹을까봐 도저히 이걸 꺼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막 극비대에 막 보호를 했습니다. 근데 서울은 점점 가까웠는데 집에 갈 때 동안 아직도 이 오징어를 못 뜯은 거예요. 이게 먹긴 해야 되는데 먹긴 해야 되는데 친구들의 눈은 많고 이걸 어떻게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애들이 조금 자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방에서 그 오징어를 꺼냈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덜 뺏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징어 포를 이렇게 딱 뜯었는데 약간 그 기름기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약간 끈적끈적해서 기름기 있는 거 이렇게 딱 왔는데 어우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약간 먹고 난 다음에 맛있다 싶으니까 맨 앞자리에 있는 선생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만 먹을 수는 없지. 내가 친구들은 안 줘도 내가 선생님은 드려야지 해가지고 머리 부분을 먹고 난 다음에 머리 부분 아래 조금 약간 그래도 이렇게 삼각형의 약간 윗부분을 잘라가지고 제가 선생님께 선생님 드세요라고 제가 손은 씻었나 안 씻었나 모르겠어. 아마 지저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미끈미끈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드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순간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 눈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더니 선생님이 요하나 됐다고 너 가서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돌아와서 굉장히 마음이 자유했어요. 일단 난 선생님께 드렸다. 선생님은 안 먹겠다고 했다. 나는 다 먹겠다 하고 그 오징어를 저의 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선생님 6학년 저희에게 다 아이들을 모아놓으셨어요. 선생님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얘들아 나는 오고 가는 길에 너희들 가방에서 수많은 과자들이 나온 걸 나는 듣고 보았다. 너놈 중에 이 아이들 중에 나에게 먹으라고 드시라고 찾아온 놈은 한 놈밖에 없었다. 그 한 놈이 저였는데요. 아씨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민망해지고 아 내가 진짜 오징어포 뜯기 전에 선생님에게 확 갖다 바쳐가지고 선생님 이거 드세요라고 얘기했으면 선생님이 다 먹은들 선생님이 그거 먹고 입을 씻겠냐 이거예요. 제가 믿음이 너무 없었죠. 제가 막 저만 챙기다가 그 오징어 먹다가 선생님께 달랑달랑 요만큼 드시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손은 지저분했을 테고 그래 알겠으니 너 먹으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그게 마음에 남았나 봐. 근데 선생님이 그날은 잘 얘기해 주셨어요. 한 놈밖에 없었다. 선생님이 내가 먹고자 함이 아니라 너네가 어른을 공경하는 배우는 것을 지금부터 배워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진짜 착했어요. 그 다음 어느 행사 날 있었는데 선생님 거를 다 준비해서 왔어요. 선생님이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진짜로 여자 선생님이었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해. 고마워. 됐어. 너 가져먹어. 고마워. 됐어. 너 가져가. 고마워. 됐어. 이미 나는 잘 먹었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선생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았어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성을 표현하고 하나님도 진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원해서 가인과 아벨에게 그 예물을 준비하라고 한 거잖아요. 한 사람은 세상의 것을 최고에게 드렸고 한 분은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이 모욕당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가인은 하나님을 리스펙트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았다고
결국은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헌금에 우리의 진심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헌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요, 저도 이제 봉헌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그냥 어떤 자선하는 듯이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헌금을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과부의 두 랩돈처럼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헌금이면 그 헌금을 하나님도 귀하게 받으세요. 심지어 제가 이번 주에 택배를 보냈는데 이 택배 거스름돈을 받을 때 이 김영에 있는 이 대한통운 이 여자 사장님이 이 새돈으로 저한테 1,000원짜리를 주실 때 제가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 저희 할머니 생각해보면 늘 헌금에 이 1,000원짜리를 껴놓고 계셨거든요. 그 1,000원짜리 헌금은 하나님 돈이라는 거예요. 액수를 떠나서 그냥 그 마음의 진정성을 그렇게 준비하셨다고요. 근데 참 우리가 어려워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 헌금 드리지 와서 봉헌하지 못하지 이러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애써서 구별해서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드리지 않으면 이 헌금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정규적으로 뭔가 규칙적으로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헌금을 잊지 마세요. 헌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아 목사가 막 돈 좋아한다 이런 생각 절대로 갖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보물로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대우 받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주셔서 헌금 액수가 늘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소득이나 소산이나 어떤 열매가 주어질 때 있어요. 그런데 그 소득이 갑자기 주어질 때 그게 여러분에게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유혹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11조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이거 뭐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아 좀 절약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여러분 밀려와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 보니까 그렇게 더 많이 드릴 때 찾아오는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곱하기 2해서 드리더라고요. 또 이 말하면 또 어려워지세요, 여러분. 아,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헌금 얘기를 하시나. 여러분 헌금은 결국 진정성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많은 재산과 소득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11조 덜덜덜덜 떨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곱하기 2해서 아까워하지 말고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테스트를 통과했다. 너는 증명되었다. 이제 너에게 나의 것을 맡겨도 되는구나. 너는 나의 진실한 청지기구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주님의 사인이 그 삶의 징표에 그 예물을 통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감동드릴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로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진짜 감동을 드려본 적 있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이 행원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하시는 이유도 제가 어릴 때이지만 부족하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귀하게 보셨다고 인정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감동으로 대접받았던 그 경험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다는 마음이 뭔지 한번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2005년인데요. 이때 그 와이프가 아직 저의 아내가 되기도 전이었고 저와 그냥 전도사님 선생님 사이였어요.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아, 전도사님 대접하고 싶다고 좀 식사를 자기가 대접하기도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뭐 어느 식사집에 데려갔는데 그 데려갈 때 굉장히 많이 헤매더라고요. 너무 많이 이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심각한 길치입니다. 완벽한 길치여가지고 지금도 제주시에 나가는데 내비를 켜고 나갑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갔던 곳에. 그래서 조금만 바뀌어도 막 너무 두려워하고, 해외여행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치안은 문제는 아니고 헤매다가 같은 장소에서 여행이 끝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날 저를 고깃집으로 데려갔는데 막 여긴가 저긴가 잠깐만요 전도사님, 잠깐만요 여긴가 저긴가 하면서 굉장히 애쓰면서 그 고깃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 고깃집에 데려가려고 진짜 애쓰는구나. 진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심각한 길치인지 몰랐죠. 제가 이렇게 했죠. 근데 고깃집에 갔는데 약간 고깃집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인이 시킨 대로 앉았는데 저희 지금의 아내의 뒤편으로 메뉴판과 이 숫자가 보이더라고, 가격이. 그 당시에 제가 청소년 사회를 하고 있을 때여서 청소년 고기 뷔페를 많이 갔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을 많이 먹여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도 그랬지만 그때는 4,500원짜리 삼겹살 무한 리필집이 있었거든요. 다 외국산 삼겹살을 그냥 4,500원, 500원이면 무한으로 먹을 때였고, 그 당시에 7,000원, 8,000원짜리 무한 고깃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은 소고깃집이었는데 가격에 4,800원 정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고기 600g에 4,800원이면 뭐 무한 고깃집에서 갖는 거랑 뭐 비슷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고기 가격이 괜찮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아무래도 나온 거 보니까 숯불이고 고기도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좋고 이게 그 뷔페집에서 먹는 그 고기와는 약간 클래스가 다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가격표를 보니까 4,800원이 아니라 48,000원인 거예요. 600g에.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런 고기를 처음 먹어봤어요. 너무 큰 충격과 놀랬습니다. 솔직하게 저희 아내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저는 저거 4,800원인 줄 알았는데 48,000원이어가지고 고기 더 이상 못 시키고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때 아내가 전도사님 제가 과외해서 좀 두둑하게 돈 가지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좀 몸보신 좀 하라고 내 이야기를 한 집이 뭐냐면 그 고깃집이 자기도 이제 두 번째로 오는 집인데 첫 번째 왔을 때 가족끼리 회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 철학이 뭐냐면은 가족끼리 회식할 때 절대 돈을 안 끼지 마라. 그 사람 진짜 바보고 미련둥이다.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좋은 걸로 잘 대접하라. 그래서 그 고깃집에서 저희 큰 형님이 가족들을 대접했던 그 고깃집에 그 고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를 그 집에 물어서 그 길치가 저를 데려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를 안심하고 먹으라고 하면서 그 고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가족끼리 회식할 때 최대한 잘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아, 가족끼리 잘 먹는 곳에 와서 나를 가족처럼 대우하는구나. 내가 이분과 가족이 되면 좋겠다. 고기를 통해 확실한 사인을 받은 거죠. 그때 이후로 그런 고기는 다시금 못 먹어봤지만은 흔적이 남긴 거예요. 저에게 큰 감동이 된 거예요. 본인이 정말 좋은 곳으로 저를 섬기고자 하는 그 진정성이 저에게 남아져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주님께 감동과 고마움으로 드린 적이 언제세요? 여러분 그거 절대 손해 아니에요. 진짜로요. 주님이 깊게 갖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또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저는 감히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첫 번째, 기억이 사라진 자리 예배가 멈춰지고요. 두 번째, 대충 없이 정성 드릴 때 예배가 멈춰지고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릴 때 예배가 깊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죄의 문을 열어줄 때 예배가 멈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문을 열어줄 때 예배가 멈춘다. 5절과 7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 성경책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성경 본문 처음으로 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죄라는 구절이 세 번이나 나오죠. 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가인의 마음이 원래 있어야 하는 곳에 마음이 가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상당히 많이 가 있다는 말을 하나님은 강조해서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분노와 원망이 있고요. 동생을 향해서는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죄에게 굴복하지 말래요. 공동 번역은 이걸 재밌게 번역했는데 너는 그 죄에 굴레를 씌워야 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소에게 굴레를 씌우잖아요. 멍에를 씌우잖아요. 성경에서 주님은 너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죄가 너의 안에서 고개를 쳐들고 너를 사로잡으려고 하니 너는 그 죄가 사자처럼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 죄에게 멍에를 씌우고 굴레를 씌워 고삐를 단단히 채워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현대어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죄가 우는 사자같이 너를 사로잡으려고 지금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가 문을 열기만 해. 하나님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그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중앙아시아 파미르 고원 같은 곳에 가보면 유목민의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늑대예요. 근데 개도 새끼를 낳고 늑대도 새끼를 낳잖아요. 그래서 새끼 때는요 이게 늑대인지 이게 개인지 몰라요. 그리고 늑대와 개가 함께 집안에서 지냅니다. 이것이 파미르 공원에서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놈이 진짜 늑대인지 이놈이 개인지를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조금씩 키워보면 그가 주인에게 대하는 태도나 그의 본성이 서서히 드러나요. 이 한 1, 2년쯤 지나면 그럴 때 주인은 늑대도 내가 개처럼 내가 내 집에서 잘 키웠다고 그를 불쌍히 여기거나 그를 귀여워하면 나중에 큰일이에요. 늑대는 반드시 집을 떠나는데요. 늑대는 군집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늑대들과 만나서 자기 집 우리를 공격하러 옵니다. 왜요? 늑대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집 환경과 자기 집 주변을 다 알기 때문에 자기 양들을 먹으러 와요. 심지어 자기와 함께 놀았던 자기 동무였던 그 개마저도 다른 늑대와 함께 처참히 뜯어먹고 맙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늑대가 아깝다고 주인이 이 늑대를 죽이지 않고 그냥 방목해버리면 그 늑대가 자기에게 화살이 다가와서 자기를 죽인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 안에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늑대가 지금 너 안에 너가 잘 구슬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이 늑대가 너의 삶을 처참히 짓밟을 때가 있으니 너는 그 늑대의 굴레를 씌우고 그 늑대가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너가 그를 짓밟으라고 오늘 주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스리지 않을 때 이 죄가 고개를 쳐들면 우리의 예배가 멈춰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몇 개월 전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두 번 나오셨어요. 이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누군지 알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방문해서 드시기도 했던 집이에요. 근데 그분이 도박 중독이 있었습니다. 그걸 숨기고 감추다가 결국 발각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찰서에 계세요. 어느 날 사택에 찾아오겠다고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늦은 밤이어서 저에게 굳이 사택에 찾아올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제가 그때 마침 아이들하고 산책하러 나갈 거니까 월정리 해변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월정리 해변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딸이 지난밤에 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저에게 수백만 원을 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저는 성도님과 동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은 제가 이렇게 돈을 빌려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와 부목사님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우병수 목사님도 잘 거절하셨고 저도 잘 거절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도박자금을 빌린 거죠. 그리고 저희 교회 나오셨던 분이신데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저희 교회 나오셨던 분인데 그분에게도 그분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만나달라고 해서 그분에게도 또 500만 원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빌리면서 그냥 안 갚아도 된다고 주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갚을 생각하지 말고 이걸로 잘 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 가게에 갔을 때 그 원래 주인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이 도박 중독이고 그분이 지금 사기로 구치소에 있다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여러분 누군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처음에 저와 아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염려했어요. 이분이 도박 중독이 아닐까 그 낌새가 보였거든요.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계속 도박을 하면서 그분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 있고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저주고 거저받을 수는 있지만 돈 거래를 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와 그리스도의 몸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도박이 그분의 삶을 갉아먹은 거죠. 죄의 굴레를 씌우지 않았을 때 그 도박이 그 삶을 망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이 늑대를 잡아넣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주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살인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8절에 보세요. 들에 나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들에 나가자고 권유한 거예요. 의도적이에요. 고의적이에요. 계획적이에요. 동생을 쳐 죽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물리적으로 비참하게 살해했다는 말이에요. 뭐죠? 죄의 굴레를 씌우지 않았을 때 그 죄가 결국은 가인을 삼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들에 나갔을까요? 동생이 들에서 뭐를 쳤어요? 양을 쳤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죽이면 그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의 것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동생을 그 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양들 사이에서 쳐 죽였던 거예요. 근데 성경책에 있는 분들 4장 12절을 보세요. 창세기. 주님은 저주하십니다. 너가 농사꾼인데 밭을 갈아도 밭이 효력을 내지 못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어떻게 하리라? 유리하리라. 자분들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내 것이라고 내가 아무리 주장한들 그것이 바람과 같이 빠지겠다고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기록이 처참해요.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호와 앞을 어떻게 해서요? 떠나서요. 여러분 가인의 이름이 여호와 함께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와 말미암아, 여호와와 더불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가인의 끝은 뭘로 끝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혼이 추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았던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는 예배 실패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계속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멈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님께 나가고 계시나요? 우리는 예배에 멈추는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 늘 함께 우리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2021년 먼저가 먼저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우리가 그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니 주님이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함께 나아가